그림상 일단은 비규제 지역들 그리고 규제가 단계가 올라갈 지역들 이렇게 규제가 새롭게 편입되는 곳들과 규제 강도가 거세지는 자리들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아까 여쭤보셨던 질문들 중에서 먼저 원리를 빼놓을 순 없어요. 일단 원리를 제가 간단히 보면은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이게 그냥 저만의 기준이지 어떤 공식은 아닙니다. 틀릴 수도 있고요. 아이고 잠깐만요. 자 원리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원리 공부. 제가 이렇게 자 원리를 한번 공부해봅시다. 자, 보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빌라가 있습니다. 빌라. 그 다음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이 세 가지 상품은 뭐 거의 주거용 상품에서 거의 다다라고 얘기해도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 주택의 일종입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상품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세 글자만 딱 제가 띄워놓고서 강의를 한 8시간 넘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거 저는 이제 좀 중요한 부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보세요. 단독주택을 부셔서 빌라를 지을 수 있어요. 지을 수 있어요. 이 말을 또 뒤집으면, 빌라를 지으려면 단독주택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빌라를 지으려면, 여러분, 이 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땅이? 이게 땅이? 땅이? 땅이 있어야 빌라를 짓죠. 근데 서울에 맨 땅은 없습니다. 나대지, 아파트는 고사하고 빌라지, 나대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사서 이걸 이제 부수고 빌라를 짓죠. 이렇게 빌라를 짓죠. 가능해요. 그리고 단독주택이나 이 빌라를 부셔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쵸? 이걸 우리가 재개발이나 뭐 뉴타운, 뭐 도시 재정비 촉진 사업, 요런 말을 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아파트를 부셔서 빌라 지을 수 있습니까? 또는 빌라를 부셔서 단독주택 지을 수 있습니까? 응? 이거 못해요. 이거 왜 못하죠? 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겁니까? 아니죠. 돈이 안 돼요. 불가능하죠. 심지어 아파트를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도 15층짜리 부셔서 5층짜리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그림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바로 이게 미래가치입니다. 미래가치란 일방통행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뭐죠? 한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요 반대 방향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요 방향으로만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만. 그러니 지금 서울에 주택이 100채 있다면은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한 70% 정도 가까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년 또 지금부터 20년 지금부터 30년, 아니 50년이 지난다면 말이죠. 이 단독주택은 과연 몇 퍼센트가 남게 될까요? 저 단독주택은 말입니다. 중요한 건 단독주택은 철거량이 공급량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하도 많이 부셔서요. 그러니까 단독주택이 미래가치가 이 세 가지 이 상품 중에서는
사실 단독주택의 미래 가치가 상당히 우수한 것이죠. 우수한 것이죠. 이 원리를 아세요. 그리고 건물, 그 따라서 건물이란, 부동산에서 건물이란, 건물이란, 건물의 이 층수는 한 번 올라가면 다시는 내려올 수가 없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네. 다시는. 올라가면 못 내려옵니다. 이게 가장 기초되는 부동산 제1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가 잡힌 상태에서 이 단독주택 빌라 아파트라는 세 글자만 놓고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그 파헤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아까 이 지금 얘기 나왔던 거는 서두에 우리 일찍 입장하신 분들께서 여쭤보신 내용 중에 어떤 지역의 빌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저한테 여쭤보셨어요. 요거를 여쭤보셨어요. 어느 지역의 빌라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그럼 제가 그분께 되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동네 여쭤보신 그 동네에 단독주택은 어떻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즉 빌라가 어떠냐고 저한테 묻기 전에 그 동네 단독주택 시장 상황을 좀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라면 일단 가서 작년 시세, 단독주택의 작년 시세, 그리고 재작년 시세, 3년 전 시세, 4년 전 시세, 5년 전 시세 파악하고 지금 나오는 물건들은 어느 정도 물건들이 얼마에 나와 있고 나온 물건들은 많은지, 그리고 단독주택을 주로 사겠다고 찾아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시고 그분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오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이런 걸 조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빌라를 파악해 보시고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물어보시면은 아주 올바른 질문이죠. 근데 우리가 보통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질문도 어느 정도 우리가 경지기가 이 내공이 조금 있고 경험이 있어야지만 뭘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딱 상담대 앉아서요.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인사 나누고 그분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그분이 뭐 3분이건 5분이건 1분이건 자기 고민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 고민 내용과 말하는 내용을 제가 들어보면은 아 이분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신 분이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돈을 벌지 못 벌지 그리고 상담받고 가서 혼자 왜곡해서 이상한 판단을 할지 아니면 상담을 토대로 좋은 판단을 이끌어내실지가 보여요. 보입니다. 진짜 보입니다. 죄송해요. 왜냐면 이게 제가 마치 상담받으신 분들을 평가를 내리는 것 같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말인데요. 사실 딱 물어보는 거 보면은 이분이 이 상담 통해서 이분은 얻어갈 게 없고 아, 이분은 이 상담이 큰 도움이 되겠구나 사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상담도 아무리 단지 이거 알려드리고 뭘 추천해봤자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네. 그래서 빌라를 묻기 전에는 단독을 먼저 물으시는 게 맞고요. 또 하나 아파트의 경우는 당연히 빌라랑 연관이 있고 단독주택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드리고 싶은 말은 저만의 공식인데요. 보세요. 자, 단독주택과 아파트에 대한 연관 관계만 짧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어느 지역 갔는데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사러 가신 분은 단독주택 가격만 조사하실 거예요. 단독주택이 얼마인지. 그리고 아파트 알아보러 가신 분들은 아파트만 조사하고 오세요. 그리고 이 아파트가 다른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비하면은 이게 좋은지 싼지 혼자만 고민을 합니다. 자, 그 고민을 하기 전에 그 지역 같은 지역 내에서 꼭 아파트를 보기 전에 비교해야 될 거. 또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주택을 보기 전에 비교해야 될 게. 얘네 둘은요. 얘네 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과 아파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단독주택 가격이 평당 2천만 원인 곳이 있다고 칩시다. 단독주택은 한평 가격 기준이 건물입니까? 땅입니까? 단독주택 가격의 평가 기준이 건물 한 평으로 매깁니까? 땅 한 평으로 매깁니까? 단독주택 가격을 우리가 논할 때 뭐 평당 2천, 3천 이럴 때 땅이죠. 그렇죠? 아벨님 땅이죠. 그러면 보세요. 아파트도 우리가 평당가를 씁니다. 아파트 평당가를 쓰는데요. 아파트 평당 금액은 땅입니까? 건물입니까? 일반 신축 아파트에서 아파트는
똑같이 2000이라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이건 건물 기준이죠. 단독주택은 토지에 대한 기준이죠. 아파트는 건물이죠. 자, 그럼 봐요. 이거는 정답은 없어요. 그냥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경험을. 단독주택 땅 한 평 가격과 아파트 신축급으로 건물 한 평 값이 1대1이면 제 주관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1대1 시장을 균형이 맞춰진 시장으로 보고 싶어요. 그냥 제 기준입니다. 우리 옛날에, 지금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14, 15년 전에, 건설회사들이 재개발 들어올까 말까 고민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그 동네 단독주택 한 평 값과, 땅 한 평 값과, 새 아파트 가격 건물 한 평 값을 봅니다. 1대1 기준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똑같이 평당, 단독주택도 땅 한 평에 평당 2천, 아파트는 건물 한 평에 평당 2천, 1대1이라면 이게 균형점인데 어느 지역은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단독주택이 평당 4천이에요. 근데 아파트는 평당 2,500이에요. 예를 들면. 자, 이런 지역은 최소한 아파트가 비싼 지역은 아니란 뜻입니다. 최소한 아파트가 비싼 자리는 아니란 뜻입니다. 그럼 반대로 단독주택이 평당 2천만 원인데 아파트가 평당 3,500이에요. 그 지역은 최소한 단독주택이 저렴한 동네입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말이죠. 재개발 사업이 무산되거나 추진이 안 되는 곳들을 가만히 보면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말이죠. 단독주택 땅 한 평값이 아파트, 새 아파트 한 평값보다 많이 비싼 지역들이 대체로 재개발이 무산됩니다. 왜? 반대합니다. 아파트 해봤자 돈도 안 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내 땅에다 왜 아파트를 줘? 난 내 땅 갖고 있는 게 좋아.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단독주택 땅 한 평 값은 단독주택 땅 한 평 값보다 새 아파트 이 건물 한 평 값이 월등히 높은 자리들은 재개발해야죠. 무조건 이득이죠. 따라서 제가 이 말씀을 지금 왜 드리냐면은 아파트 사러 가신 분들은 맨날 아파트만 조사하고 오시고 빌라 사러 가신 분들은 맨날 빌라만 조사하고 오시고 단독주택 사러 가신 분들은 단독주택 값만 조사하고 오시고 또 거꾸로 이 말을 뒤집어 봅시다. 매수인이 아니라 이거 어떻게 지우지? 지우게 있네요. 좋네요 이거. 자 지워보고 만약에 그분이 매수인이 아니면 뭐예요? 매도인이지. 매도인의 입장이시라면 단독주택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 단독주택 이거 얼마 받을 수 있길 궁금하신 분들은 빌라랑 아파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해당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이 전반적으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적정한 건지를 판단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서 들은 게 아니라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경험상 재개발을 하면서 그냥 깨달은 것입니다. 진행이 잘 안 되는 곳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단독주택 값이 높고 아파트 값이 싸버리면은 재개발 진행에서 남는 게 없습니다. 네. 이 원리, 오늘의 원리. 입력을 여러분 꼭 하시기 바라겠고, 이 원리를 자꾸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씩 차곡차곡 넣다 보면 질문이 바뀝니다. 질문이. 이 기초제는 원리는 아셔야 돼요. 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죠?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면 고기를 싹 익혀서 입에 탁 넣어드리는 걸 좋아하죠? 네? 아닌가요? 네. 네. 세계평화님, 감사합니다. 네. 주거 일종에 대해서도 말입니다. 지금 우리, 지금, 어느 분이시더라? 잠깐만요. 누구예요? 어느 분이시지? 못 찾겠다. 사하라님. 네, 주거, 일종 주거 지역 같은 경우도, 아파트는 당연히 이제 안 되겠습니다만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 많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 그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는, 주변 일대를 많이 봤었었죠. 그래요. 그리고,